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지원 확대 방안 차원으로 연평균 자금 공급량을 지난 5년 평균이었던 연 36조 원에서 연 60조 원으로 67% 확대할 방침이고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 수요 160조 원이 시장에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모험 자본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으로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수소 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 패키지 등 기후 기술 분야에 9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전했습니다.